이제 오늘 213쪽의 오찬이에요. 오찬할 때 찬자는 옆에 말씀언변이 빠져있지만 실제는 칭찬할 찬자의 뜻이에요. 찬양할 찬자의 뜻이에요. 다섯 분야로 주역을 찬양한 날이에요. 그 중에 원상, 이 주역은 상수리래지요, 그죠? 상의 근원을 밝힌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일조판의 음양, 음강양승이라, 양일이시하고, 음양이승이라, 유황호희는 안간부찰이라 기우기진의 양의 사설이라 기간내지의 일각생양이라 음양교착의 입사상이라 기가이기하면 말양지양이오 기가우하면 양음이장이오 우이가기하면 음내양외요 우부가우하면 음녀음회람 양일기분의 일부생양이라 삼재제목하고 팔계지장이람 기기이기하면 초일말거니요 기기이요하면 대차이연이요 기요이기하면 차사말리요 기오이오하면 사진이수요 우기기하면 손거차오요 우기오하면 감육사도요 우이기하면 간거차치리요 우이요하면 곤팔입히리라 조획위요 중획 이상이요 삼획 상획 성계의 인문 사랑이라 이니 중지의 일정 팔회람 64개의 윤회 달래니라 교역 이체하니 왕차례 피요 변역 이용하니
시정시동이람 강제이방의 전하역사니라 유전무문의 민용불장이라 계단하고 주공개휴라 시차팔계하면 이순육교라 내건사부코 내곤사무라 진간간남이요 손니태여라 이남간부기요 진동태서람 건곤간수는 위이사유라 건관입사하니 명알주역이람 궁성전지하니 시위시비라 조진불신하고 급성이명이라 소전희획하고 청년주경이라 상진수열하고 언진리득이라 미영말년의 영시상식이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배운 게다 들어있어요. 한글에. 원상이라고 했는데, 원자는 근원 원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상의 근원. 그런 뜻이에요. 태일주판에. 처음에는 태극이라고 하지요. 무극, 곧 태극. 무극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상했나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사실은 음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 아니면 땅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다 한복판에 가면은 하늘 아니면 물만 보이겠죠. 그래서 하늘은 양, 물은 음, 땅은 음, 하늘은 양.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그 범주를 벗어나서 이 지구라는 것을 벗어나면, 천체가 다 어떻게 할수 없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기 되겠지요.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니까 그 밖에 나가면 그것을 무극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이제 결국에 주역이 설명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부터? 그 무한한 우주 세계에서부터 지구로 들어오고 지구로 들어와서 천지 남녀 음양 가려서 결국엔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내 육체와 내 정신을 갖고, 정신은 양, 육체는 음, 그죠? 그 음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기라고 흉하고, 뉘우치고, 뭐, 탓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요. 그거를 찾아가는 공부가 주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때, 태일조판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요? 태극에서 비로소 판, 갈라짐에. 음강양승이라. 음은 강하고, 음은 내려오고, 양은 위로 올라간다. 이거지. 승강기라고 그러잖아요. 양일이시하고, 양은 하나이면서 시, 베풀어. 시작하는 거, 베풀어. 베풀고, 음양이 승이라. 음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두 개이면서 베푼 것을 승, 이어받는다. 이거지. 이게 이제 큰 줄기의 서론이에요.
유황 호희는 저 훌륭하신 복희씨는 그 말이죠. 복희씨는 이 호는 호천할 때 호자니까 높고 넓고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저 태호 복희씨를 읽고요. 예예 태호 복희씨 예. 그래서 저 훌륭하고 훌륭하신 복희씨께서는 앙관부찰 앙은 천도를 보기 위해서 우러러서 하늘을 살펴보고 부찰 숙여서 자세히 살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앙은 천을 살피는 거고 부는 땅을 살피는 거죠. 거기서 얻은 게 뭐냐면 기우기진 기수와 우수가 이미 펼쳐졌다 이거죠. 거기서 기수와 우수를 찾아냈다 이거죠. 음양을 찾아냈다 이거죠. 양의 사설이다. 그때 바로 벌써 태극에서 양의가 생기고 그죠? 양의가 이에 베풀어졌다 해야지. 기감 내지에 이미 간지라고 하지요. 그 근간과 가지가 나눠짐에 일각 생량이라. 그 이제 뭐 이거 다 우리 공부하신 거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요? 처음에 여기 무극에서 태극으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양의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갈라지면 여기서 또 다시 여기다 양음, 여기도 여기도 양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갈수록 갈라지는 얘기. 그래서 기우기진이라는 얘기는 여기 양수와 음수가 딱 쓰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간지가 음에 일각생량이라 하나에서 각각 두 개씩 나온다 음양이 그죠? 일각생량이라 음양교착에 음양이 서로 섞이고 섞임에 이립사상이라 사상이 생기는 거죠? 사상이 생긴다. 그 사상을 어떻게 표현했나 잘 보세요. 기가 이기하면 기수의 기가 더해지면 양의 양이 더해지면 그 말이죠. 기의 기로서 가하게 되면 왈 양지 양이요 양의 양이요 그죠? 태양인 거죠. 기 가우하면 기수의 우수를 더하게 되면 양음 이장이요 양음이 드러나게 되고 이건 뭐예요? 소음인가요? 우이 각이하면 우에 기수를 더하면 소양인 거죠. 내, 양, 외요. 밖에 있는 것에 기준이 돼서 소양이 되는 거고, 아까도 밖에 있는 게 기준이 돼서 소음이 되는 거죠. 우부 가우하면 우에다가 또다시 우를 더하게 되면 음녀, 음에야. 음이 음과 만나게 되더라. 태음이지요. 양일 기분에. 양일이 이미 나누어짐에 일부 생량이라. 또다시, 즉, 사상에서 또다시 음양으로 나눠지면 이제 팔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삼재 제목하고, 그 천지인 삼재가 눈앞에 삼삼하게 딱 갖추어지고, 팔계 지장이라. 팔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일건천 이태태가 손가락을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 팔괘가 지장, 손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쓴 거예요.
기기기하면 양의 양의 뿌다시 양이 되면 초유라의 건이 건괴가 되고 그렇죠? 기기우하면 양양 그다음에 우 음하면 태가 되는 건 이태 그죠? 태차이연이요. 태가 다음으로 거기에 두 번째가 되고 기우이기하면 그 양우 양음 다음에 양이 오면 바로 뭐예요? 세 번째인 익괴가 되고 기우이우하면 홀수에다가 양에다가 음음 더하면 사진이수요. 네 번째 진이 따르게 되고 우기이기하면 음에다가 양 거기다 또다시 양하면 오순이죠. 손거차오 손이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거하게 되고 우기우하면 우에다 우 짝수에 위에다가 기 다시 우하면 감육사도요. 감이 여섯 번째로 보이게 되고 우우이기하면 우에다 우 그다음에 다시 양이니까 간거차칠이 간이 그 일곱 번째로 거하게 되고 우이우하면 음이 되면 곤팔이필이라 곤이 팔로서 끝나게 되더라. 8개가 다 갖추어지게 되더라.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초획위의. 이거 알 수 있겠지요? 처음 획을 그으면 양의가 생기니까 의가 되고, 중획위상이요. 가운데 두 번째 선을 그으면 사상이 되는 거죠. 상이 되고, 상획괴성에. 상, 마지막에 선을 그으면 이제 괴가 완성이 되지요. 8개가. 그러면서 인문사람이라 인간의 여러 가지 문체 무늬가 이에 밝게 빛나게 되더라. 천문 지리 인사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인문이 다 밝게 되더라. 그 팔계를 이미 중지 팔계를 인해서 거듭을 함에 일정팔회라 말씀드렸죠 아까요. 일정팔회는 일건 전 할 때 천 천 중심으로 천천건이지요. 천천건. 근데 천천건이라고 하고 중천건 이렇게 말하지요. 천택리, 그다음에 천화동인, 천재 이렇게. 그게 바로 일정팔회지요. 우리 배웠죠? 일정팔회라. 거기서 뭐가 생긴다? 64회라 윤회팔회라. 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뻗어나가게 된다. 이거죠. 교역 위체하니 교화역. 교는 사귀는 거, 역은 바뀌는 거. 교역이 체가 되니 왕차례피요. 이것이 가면 저것이 오는 거고, 그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거, 그게 이제 교역이에요. 변역 위용하니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 용이 되니 시정시동이라. 정동이, 그죠? 정동이 정할 때와 동할 때가 바로 용차가 된다. 이거죠. 강제 이왕의 상제가 내려오면서부터 왕이 되매. 이거 해석이 좀 어떻게 되더라? 이거는 복희 씨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전하 역상이라. 전해진 것이 하나라로 전해져서 상나라를 지나오게 되더라. 이거지. 하상주니까요. 그래서 주역으로 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점 무문에 점은 있지만 그 점을 풀어놓는 글이 없었음에 민용불장이라 백성들이 쓰면서도 드러나지 않았어. 확실히 그게 뭔지를 몰랐다. 그때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분이 누구지요? 문왕이지요. 문왕 계단하고 문왕께서 단사로서 이으셨고 단사를 지으셨고 주공 계효라 주공께서 효사로 거기다 붙였다 해가지고 즉 단사와 효사가 갖춰지면서 이제 백성들이 사용하기 좋아졌다 그 말이죠. 시차 8개하면 이 8개를 보게 되면 이제 8개를 분석해 보는 거래요. 그죠? 8개를 보게 되면 이순육교라. 건괴와 곤괴는 순괴지요. 순음괴 순양괴예요. 이순육교라. 여섯 개는
음양이 사귄 거지요. 기기 우우우우 기 뭐, 서로 사귄 거지요. 음양이. 육교라. 내 건사부요. 곧 건이 아버지가 되고, 내 건사무라. 곤이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로 인해서 아들 딸을 낳는 거지요. 몇 남매 되셨어요? 6남매 되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진간간을. 이름 잘 지내. 그렇게 이름을 주셔야 돼. 그러면 이 8개를 딱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6남매를 두셨어요. 그 중에 아들은 진, 감, 간. 진은 진하련이니까 장남. 감은 감중련이니까 둘째 아들. 간은 간상련이니까 막내 아들. 됐죠? 손, 이, 태여라. 손은 장녀. 그죠? 이는 둘째 딸. 태는 셋째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남 감북이랬지요. 이괘는 남쪽에, 감괘는 북쪽에 배치를 하고. 즉, 이는 뭐예요? 이는 둘째 딸이랬지요. 둘째 딸은 남쪽으로 시집을 보내고, 둘째 아들은 북쪽으로 장가를, 북쪽에서 터를 잡게 했고. 진동 태사라. 진은 장남이랬지요? 장남은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하고. 태사라. 태는 뭐예요? 태는 소녀지요. 막내딸은 서쪽에 살게 하고. 그러니 건곤 간손, 건곤 간손은 건과 군과 간과 손은 위사여라. 위치로서 내 기추가 됐고. 건간 입사하니 관직을 세워서 거기에 맡은 사람, 사를 채우니 명하여 주역이라. 그 이름이 주역이다 이남 간부를 후천팔배 네. 건건반서 사유 간방에다 뒀다는 거. 예, 이거는 후천팔, 즉, 용에 대해서 쓴 거예요. 네. 공성전지하니, 결국에는 이 대체를 잡아가기만 하시면 돼요. 큰 적이는 없어요. 공성전지하니, 공자의 성인께서 전지하니, 그것을 전해주셨으니, 그게 아니라, 공성께서 전을 다셨으니, 그렇게 되겠네. 전을 다셨으니, 시위 십익이라. 이것이 바로 십익이 된다. 그래서 조진 불신하고, 진나라 때 분서갱유를 했는데, 진나라를 만났어도 태워지지 않았고, 급송이명이라. 송나라 때 와서 주역에 대한 이치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밝혀졌던 주인공이 누굴까요? 소전휴익하고, 손은 소강절 선생이에요. 소강절 선생은 복희씨 8개, 복희 8개를 전하셨고, 정년주경이라. 정자는 주나라 주경이니까 주나라 역경을 연역했다. 주나라 역경을 풀었다. 주나라 역경이라는 것은 문왕 역이지요. 그러니까 소강절 선생은 복희씨의 그 측면을 보강했고, 전했고, 정자는 주나라 때 주역인 문왕의 주역을 전했다. 그러니 상진수여라고 상이 펼쳐지고 숫자가 늘어서매. 번역을 잘못했나요? 상이 늘어서고 숫자가 펼쳐지고 언진 이득이라. 말로 풀이를 다 했고 이치를 터득할 수 있게 되었다. 미억 말년에, 그러니까 수만년 수천 년이 흘러가매 영저 상식이라. 영원히 항상 법칙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역 공부 다 했네, 이거.